직접 빚은 오동통한 손만두가 두 판에 겨우 3,000원. 가격이 아주 착한데요. 만두 한 개당 200원도 안 되는 겁니다. 싸고요. 맛있다고 소문 났대요, 여기가. 저렴해요. 지금은 더 싸졌네요. 가게는 별로 남는 게 없겠죠? 줄을 잇는 손님들의 활짝 웃음꽃이 필 만도 한데 어째 표정이 어둡기만 한 만두 가게 주인. 아이고 그냥 막 옆에 나는 막 짜증이 나서 옆에 나가지도 못해 이제. 그런데 갑자기 만두 가게 앞이 소란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앉았는데 만두 가게와 싸움이 붙었던 옆 가게를 보니 이름은 떡집인데 팔고 있는 건 만두입니다. 심지어 만두 가게에서 파는 것과 가격도 종류도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바로 옆집인데 이렇게 장사해도 되는 걸까요? 이 만두 한 판에 3,000원씩 팔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2,000원을 팔더라고. 그런데 우리도 이제 2,000원을 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왕만두 같은 경우도 이제 3,000원씩 받다가 두 통이 5,000원씩 받고 이제 이렇게 가게 경쟁을 하게 되고. 만두 가게 주인의 말이 맞는지 슬쩍 들여다봤는데요. 만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지내는 밀가루고요. 여기는 찹쌀기고요. 여기는요 20개가 4,000원이고요. 저기는 16개가 3,000원이에요. 건강하신 걸 드시려면 여기서 드시고요. 뭐 그래도 싸다 생각하시면 가셔야죠. 떡집의 주 메뉴는 당연히 떡이어야 하지만 지난 3월부터 만두를 팔기 시작하면서 떡보다는 만두 장사에 더 열심히라는데요. 그런 떡집 때문에 만두 가게 주인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뭐 사다 쓰는 게 더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내가 하는 만두는 내가 이제 만들어서 만드는 방부제라든가 이렇게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원조인 자신의 만두를 바로 옆 가게인 떡집에서 표절을 했다 주장하는 만두 가게 주인 때문에 원작자인 만두 가게 주인의 자존심에 금이 갔답니다. 일단 만두 맛을 보면 자신의 속 터지는 심정을 알 수 있을 거라는데요. 맛있네. 뜨거. 뜨거. 30년간 매일같이 만두를 빚어왔답니다. 맛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만두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데요. 순식간에 상위에 있는 만두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손만두와 왕만두를 비롯해 만두가게에서 주력 판매하고 있는 메뉴는 총 5가지. 최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값도 만만치 않은데 떡집에서 폭탄 세일을 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렸답니다. 한마디로 남는 것 없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떨어졌죠. 매출. 타는 게 아무래도 있네요. 많지. 20cm 거리를 두고 만두 가게 옆에서 똑같은 메뉴를 팔기 시작한 떡집. 떡보다 만두를 더 돋보이게 진열해 만두 장사에 주력하며 저렴한 가격을 무기삼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떡집 만두도 만두 가게 못지않게 맛이 훌륭한데요. 새우가 들었나요? 새우가 이제 통째로 한 마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왕새우가. 하지만 만두 가게 메뉴까지 베낀 건 반칙 아닐까요? 친정의 구정에 떡국을 갖다 팔더라고요. 우리가 떡집이잖아. 담벼락 하나 놔두고 떡을 갖다가 파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쫓아갔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어떻게 떡집 옆인데 떡국을 갖다 팔 생각을 하셨냐 그랬더니 아 상관하지 말래요. 몰라서 하는 얘기랍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속사정은 다르다는데요. 지난해 12월 말 떡국떡 장사 대목인 설을 앞두고 가래떡 뽑는 일에 한창이었다는 떡집 주인. 그런데
바로 옆 만두 가게에서 대놓고 떡국떡을 팔고 있더랍니다. 그것도 공장에서 떼온 떡국떡을 반값에 팔아 큰 손해를 봤다는 게 떡집의 주장입니다. 그리하여 떡집에서 만두 전쟁을 선포한 거라는데요. 만두 가게 선제 공격에 대한 방어였을 뿐이랍니다. 보편적으로 장사라는 게 상도적이라 있잖아요. 옆집에서 물건 있다고 서로 안 파는 게 인지상정이잖아, 서로. 떡집은 떡국을 자기가 빼서 파는데 이 사람은 공장 떡국떡은 좀 싸잖아. 그걸 갖다 팔았어. 그러니까 부모에서 열받잖아. 열받으니까 만두를 낸 거야. 이웃 간은 겹치는 물건을 팔자는 것이 시장 안의 암묵적인 약속이랍니다. 만두 가게가 정말 그 약속을 깼던 걸까요? 너네가 생각했어? 어떻게 돼 일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두통이 3천 원. 두통이? 어. 완전 공짜야, 완전 공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파셔요? 나 믿으면 이거 남아요, 이렇게 계속 팔아서? 완전히 미친 가게죠. 근데 옆집은 3달만, 3달 피라는데. 아이고, 무슨 3달이야, 이렇게. 아니, 언니 생각을 해봐. 3달 하면 그게 뭐가 되는데. 어? 만두 하나 때문에 원수가 된 이웃 가게. 하지만 떡집 주인은 자신이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만두를 판 뒤부터 누군가 자꾸 민원을 접수해 벌금 폭탄을 맞았다는데요. 우리 하루아침에 구청 직원 민원 다섯 팀이 왔었어요. 위생과, 소방서, 도시가스. 아무튼 다섯 군데가 와가지고 우리 가게에 쳐들어왔어. 얼마나 민원을 많이 넣는지. 게다가 요새 이제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데 봐요, 훔쳐가지? 싹 훔쳐갔어요. 봤죠? 지난 6월 22일 저녁 한참 손님이 몰려있는 떡집 쪽으로 만두 가게 여주인이 슬쩍 다가오더니 무언가 잽싸게 가져갑니다. 어찌나 빠른지 떡집 종업원도 눈치채지 못하는데요. 훔쳐갔어. 우리 이제 서 있는 직원 모르게 뒤로 그냥 쏙 빼갔어요. 뭘요? 그 레시피, 뭐 말랭이. 만두 가게 여주인은 진짜 요리 비법을 훔쳐간 걸까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 이제 무 말랭인데. 떡집에서 가져온 건 비법이 아니라 무말랭이 포장지였답니다. 자꾸만 중국산 재료를 쓴다며 자신을 공격해오는 떡집이 얼마나 좋은 걸 쓰는지 알고 싶었다는데요. 계속 이제 저지구성이 중국산 쓴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옆에 같이 이제 이렇게 팔고 있으면은 진짜 열불 나지, 솔직히. 얼마 전 벌금 폭탄을 맞은 만두 가게 역시 범인으로 떡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안이 소란스럽습니다. 역시나 만두 가게와 떡집의 싸움인데요. 5개월째 이어져오고 있는 이 전쟁을 멈추려는 의지가 두 가게 모두에게 없어 보입니다. 싸움도 싸움이지만 과도한 경쟁 속에서 서로 손해만 보고 있는 두 가게.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사기를 이 사회에서 지금 못한다니까? 지금 죽기 아니면 사기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게를 우리가 빼든가 제가 빼든가 빨리 양쪽씩 가게 내놓은 상태니까 가게 빨리 나가버려야. 고생을 너무 했어요? 문제 있으면 내게 아예 버렸다. 양측 모두 화낼 만두합니다. 둘 다 서로 미워할 만두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경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5개월간 이어져온 만두 전쟁. 두 가게가 화해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두 가게 모두 이제 지칠 만두 한데 쉽게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만두 가게 한 구석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걸려 있습니다. 떡집에서 차려가지고 하는 건 행위는 나쁘지만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할 수 없는데 이 집에 있던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냥 막 옆에 나는 막 짜증이 나서 옆에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만두 가게에서 일하던 기술자가 경쟁 업체인 떡집으로 이직을 한 건데요.